안녕하세요. 비생TV의 돌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두칠성과 스타게이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북두칠성, 스타게이트, 우리 태양계가 속한 네바도 누나, 이런 말은 생소하기도 하고 일상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아마도 한반도가 위치해 있는 북반구 밤하늘에 가장 잘 보이며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별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한민족에게는 고대부터 북두칠성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스타게이트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다른 행성으로 이동할 때 어떤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시 나타나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영화 스타워즈에서는 우주비행선이 워멀이나 특정 지역의 스타게이트를 통해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즉, 스타게이트는 우주의 빛이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지구에도 이런 장소가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스타게이트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미국의 샤스타산 또 그레이엄산에는 바티칸 교황청 소유의 천문대가 있는 곳이고요. 이라크에는 바벨탑으로 알려진 지구라트 지역이 있다는데요. 현재 미군이 점령 중에 있는데 업무론 중에는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 개입한 직접적인 이유라고 하며 전쟁 전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이곳에 스타게이트를 가동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 고대 수메르 문명이 태동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버뮤다 삼각지대, 또 지저 세계로 통하는 문이 있다는 티벳의 포탈라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런 스타게이트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동화사 갓바위가 있는 팔공산도 그런 스타게이트 중에 한 곳이며 여기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팔공산에 가보시면 여러 동산 코스가 있는데요.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그런 큰 산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시면 마주 보이는 가장 큰 봉우리가 제일 높은 비로봉이며 좌우로 일곱 봉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비로봉은 날개를 편 봉황의 행국이라 안내판에 적혀 있고요. 동화사 동자도 오동나무동으로 나무목변의 한 가지 동, 봉황의 둥지를 틀고 머문다는 오동나무가 많았고 그 꽃이 상스러워 절 이름을 동화사로 지었다고 합니다. 봉황은 성천자, 즉 하늘의 창조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비로봉 동쪽 갓바위로 유명한 관봉도 약사여래불로 알려져 왔으나 동화사에 모셔진 비로자나불 석조자상처럼 비슷한 시기에 비로자나불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부처님 관 모양이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쓰는 대학모와 비슷하다고 해서 일명 대학 20대 합격을 비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이죠. 북두칠성은 네바돈 우주, 네바돈 은하가 창조될 때 창조된 스타게이트입니다. 북극성은 예로부터 창조주가 계시는 파라다이스, 즉 자미온이라고 하였으며 불교식 용어로는 대우주의 창조주를 법신불인 비로자나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창조주의 빛은 북두칠성의 7개의 스타게이트를 통해
네바돈 우주를 창조하였습니다. 네바돈 은하에 수많은 항성과 행성들도 이때 창조되었습니다. 북두 칠성을 통해 들어온 빨, 주, 노, 초, 파남보 일곱 색깔 무지개 색의 빛의 매트릭스가 지구 행성에도 펼쳐졌습니다. 창조주의 숨결은 지구의 동쪽 끝, 한반도에도 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구 행성의 고대 정신 문명이 시작되었는데요. 또한 북두 칠성은 한반도와 한민족을 위한 스타게이트 역할을 했던 빛의 통로이며 영혼들의 운반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의 천기를 받아들여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천기와 지기를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 센터, 에너지 관문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칠성신앙은 불교의 칠성불과 삼성각, 칠성줄, 7월 칠성날 열리는 칠석제, 대구의 칠성동, 칠성시장 등으로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유난히 고인돌이 많은데요. 고대인들의 무덤이었던 고인돌 덮개돌에서 망자를 누이는 칠성판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에게는 언젠가 죽어 돌아가야 할 고향별로 북두 칠성을 새겨 전해왔습니다. 몇 년 전 빛의 생명나무 유튜브에 팔공산의 비밀이라는 글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일명 팔공산파 무속인으로 보여지는 분이 전화를 걸어와 팔공산에 8개의 피라미드가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당신들이 도대체 누군데 그런 걸 아느냐는 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가끔 영안이 열리신 분 중에 이런 무형의 형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주의 7가지 빛, 에너지가 들어왔다면 칠공산이 되어야 할 텐데 왜 팔공산이 되었을까요?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7개의 빛의 통로가 대우주의 6주기가 끝나고 7주기가 전환되는 시점인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0점 조정 기간 동안 하나의 스타게이트가 추가되어 지금의 팔공산이 되었습니다. 그 여덟 번째 별을 고성 옥황이라고 하고 300년 전에 새롭게 추가된 스타게이트, 즉 아홉 번째 별을 잠이 제군이라고 해서 이 모두를 합해 북두구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네바돈 우주는 진화를 해오면서 북두 칠성을 중심으로 창조주의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두 개의 빛의 통로가 추가로 개설되면서 우리 은하는 다양한 빛의 통로가 확보되었고 그만큼 확장하고 또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대대로 천선민족으로 북두 칠성민족이라고 하고 혹은 단지파로 불리웠습니다. 그럼 천선민족은 무엇이며 단지파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천선민족은 하늘의 뜻을 땅에 펼치는, 창조주의 뜻을 땅에 펼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그룹을 말합니다. 고대 환제국의 황제들과 그 문무백관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12지파로 알려진 첫 번째 지파, 가브리엘 지파를 단지파라고 하며 창조주의 순수한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선민족은 창조주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태어난 인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민족이란 뜻입니다. 그런 천손민족이며 장자인 단지파 한민족의 지금의 모습은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세상의 여러 민족 중에 우리 한민족과 비교되는 유태민족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교육열이 높고 또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자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또 힘을 잃고 타민족에게 많은 침략을 받고 억압을 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자는 유태인들은 땅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수천 년을 유랑하였지만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통해 역사와 선민의식을 지켰다고 합니다. 한민족은 한때는 더 넓은 아시아 대륙을 군림하였지만 쪼그라지고 쪼그라져 현재 남북으로 분단된 반도에 갇혀 겨우 터전은 지켰지만 그 위대했던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유태민족이 현재 세계 정치, 경제, 금융을 장악하고 다국적 기업인 군산복합체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시 반본이라 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팔공산으로 들어온 빛에 의해 펼쳐진 지구의 고대 정신 문명은 지금 물질 문명의 토대가 되었지만 다시 한반도에서 새로운 정신 문명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대우주의 새로운 주기인 7주기를 맞아 후천 개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장자인 한민족은 영성 시대에는 지구 행성의 중심 민족이었지만 물질 문명의 시대에는 갑이 아닌 을로,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만 2천 도통군자 또는 미륵, 14만 4천의 흰옷을 입은 빛의 일꾼으로 알려진 우리 한민족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왜 그토록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살아야 했는지, 그 의문과 미래 한민족의 운명까지 유추해 볼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민족은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기 위해 수많은 인고의 과정을 견뎌야 했으며, 막중한 책임이 있었기에 하늘에 의해 숨겨지고 감춰져 왔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북두칠성에서 북두구진이 되는 과정을 통해 북두칠성이라는 스타게이트를 통해 대우주의 창조주의 빛이 지구의 유입, 확장 진화하여 고대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으로 이어졌다는 것과 두 번째, 한반도 에너지 센터, 에너지 관문인 팔공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칠성 신앙과 창조주, 또 한민족과 천손민족의 관계를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수많은 민족의 신화와 예언서에 언급되었던 지구 차원 상승을 앞두고 숨겨진 한민족의 정체와 역할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지금 빛의 생명나무는 빛생TV를 통해 하늘과 땅에 감춰진 비밀과 한민족의 그 역할과 운명을 하나씩 밝혀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